제가 찹쌀떡을 좋아하거든요. 얘도 기분 좋은 쫄깃함은 어쩔 수 없네요. 네. 있네. 좋아요. Gear Times. Fender Ultra 2 5형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울트라 2 베이스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4연에서도 뭐 83.5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선전을 했고요. 예상대로 5현이 그거보다 뭐 조금 더 나오면 한 84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가끔씩 5현이 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죠.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울트라 2에 대한 좀 브리핑을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4현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오늘은 바로 모델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바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412만 원이에요. 지난 시간이 가격이 397이었거든요. 15만 원 오른 거네요. 현 하나 추가하고 15만 원. 예전에 저희가 2020년 5월에 했었던 아메리칸 울트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베이스 5현은 점수 19.5.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어요. 승채 씨는 하이엔드 사실 분들은 이거 사세요. 저는 넘을 수 없는 5현의 벽에서 넘 5벽 이렇게 드렸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4현에서 우리가 기능이 바뀐 것들은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능 바뀐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5현의 사운드가 이제 얼만큼 뭔가 더 5현의 역할이라든가 사운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지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 바뀐 거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건 한번 참고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412만원 Made in USA 전장 119cm, 무게는 4.41kg, 두께는 42+1mm, 12프렛 뒷돌려는 89mm입니다. 셀렉트 엘더 바디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렉의 모던 D쉐입 울트라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펜더 F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패들키고요. 테이퍼드 샤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 47.6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나 메이플인데 오늘은 이제 메이플 통이죠. 메이플 통인 색상이 두 가지입니다. 아발랑시 오늘 하고 있는 이 눈사태 아발랑시 색상이랑 시니스터 레드 그 죄악의 빨강 사악한 사악한, 사악한 빨강 울트라버스트는 에보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팡이를 반지름은 10인치에서 14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254mm에서 356mm 반지름으로 가는 혼합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864mm, 21 미디엄 점보 프렛, 울트라 2 노이즐리스, 빈티지 재즈 베이스 픽업 2개.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에 S1 스위치 달려있어서 액티브 패시브 전환 가능하고요. 3밴드 EQ에다가 그리고 톤, 마스터 톤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었던 토글이 지금은 미드 프리퀀시 셀렉터로 바뀌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5세들, 어저스터블, 하이메스 브릿지, 스트링 스루바디나 탑로드를 선택해서 쓰실 수 있고 지금은 스트링 스루바디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보시는 이 사이드 포지션 마크가 야광이에요. 똑같이 네. 네, 여기까지.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패시브고요. 그리고 톤 다 올린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역시 좋죠. 네. 5현 밸런스 훌륭하고요.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요. 재즈 베이스를 특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소리. 네, 뒤에 픽업 톤 내리고 네, 앞에 픽업이요. 픽업 두 개요. 네, 패시브는 끝났고 액티브로 가서 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좋습니다. 뒤에 픽업 톤 내리고 앞에 픽업이요? 아우 들을 거리 진짜 많네요. 네. 픽업 두 개입니다. 좀 더 올려놓고 액티브에서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야. 오. 5번 이 현 밸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현들이랑 진짜 잘 묻어나요. PCV에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야, 이것도 하이프렛에서 공간계 켜놓고 네. 인토네이션 좀 들어볼게요. 아 예쁘다. 서정적인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단주 묻혀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에 픽업으로 했습니다. 발라드 가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멋진 사운드네요.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얘도 기분 좋은 쫄깃함은 어쩔 수 없네요. 네, 있네. 좋아요. 그게 한 줄 평인가요? 아니요. 네. 제가 찹쌀떡을 좋아하거든요. 디테일한 쫄깃한 사운드. 디테일한 쫄깃한 사운드. 알겠습니다. 디테일하면서도 쫄깃하다. 네. 메이플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넘을 수 없는 오현의 벽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벽이 점점 공고화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철오옹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철오옹성. 네. 철오옹성. 네. 정말 그 벽이 아주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철오옹성. 네. 상세해 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3.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 평균 83. 의외로 0.5가 떨어졌는데요. 이 떨어진 게 딴 데서 떨어진 게 아니고 디자인에서 떨어졌네요. 이거는 뭔가요? 그냥 취향인가요? 개인적인 취향. 이 메이플에다가 저 은색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 조금 힘드네요. 그러게요. 그러고 생각해보면 약간 튀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오늘 색상이 지난 시간 같이 뭐 그냥 그런 느낌으로 나왔으면은 무난했을 텐데, 울트라 버스트가 나온다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살짝 아쉽네요. 은갈치, 네. 은갈치 놀림 맞겠는데. 네, 약간 은갈치 느낌 진짜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에본이었으면은 또 까맣고 이게 묻었을 맞아요. 텐데 메이플 지판이라서 또 약간 취향에 따라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 특정 색상에 대한 거지. 개인적인. 뭐, 네, 5현이 뭐 4현에 비해서 안 좋아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건 아닙니다. 83.5, 5현은 83. 어쨌든 둘 다 정말 높은 점수예요. 자, 이렇게 아메리칸 울트라 2 재즈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즈베이스 말고 나머지 울트라2 라인업들도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뮤직맨입니다. 레트로 우와. 70 스팅레이 베이스가 나왔는데요. 야, 가격이 600이에요. 593만원. 그 다음에는 봉고5 험버커. 네, 이건 556만원. 봉고 오랜만이다. 네, 500만원 후반, 500만원 중반. 이건 뭐 가격이 지금 오늘 했던 울트라들보다도 더 비싸서 아주 좋은 비싼 베이스들 스팅레이에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토요일엔 베이스 타임스.